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대표 임수정입니다. 여성단체들은 이 선거제도나 정치를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, 그게 이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성차별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대표성에서도 여성들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.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여러 안이 제시가 되지만 그렇게 썩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또 방금 홍성철 집행위원장님이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길더라고요. 저는 진짜로 짧게 발제자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안하신 내용들이 그랬어요. 그 비례성을 강화한다. 그러니까 대표성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비례 대표를 많이 늘리는 거,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대표성이든 비례 대표를 늘리든 간에 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남성의 대표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, 약간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방안,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. 사실은 지금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50%를 여성을 공천하게 되어 있고 지역구도 30%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정당들은 지키지 않잖아요.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대부분의 이 논의들은 대표성을 줄이자, 거기에 여성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신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전문학자들께서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